2017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대수가 약 2억 7,056만 대였습니다. 자동차 왕국이라는 명성답게 1인당 자동차 보급률 세계 1위가 미국입니다. 캐나다는 약 2,450만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2대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도 면적은 뭐 그리 크지 않은데 2,200만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이렇게 대중화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10년에 포드 자동차가 T모델이라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연간 만 대 이상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생산했던 자동차가 20마력, 20마력으로 최대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죠. 20마력 자동차라는 것은 말 20마리가 끄는 힘으로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소형차도 대부분 200마력 이상입니다. 자동차 초창기에 20마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작은 차도 200마력 이상이죠. 보통 300마력, 400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는 힘에서 비교가 안 되죠. 요즘 자동차가 힘이 딸려서, 힘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이 차가 몇 마력이나 되는지 자동차의 마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비교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생산되는 차들은 대부분 충분한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사기 위해서 딜러샵에 가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차가 몇 마력인지 묻는 사람 거의 없죠. 아마도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마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차의 마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충분한 마력, 충분한 능력, 충분한 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받게 되는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나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끔씩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매년 1등으로 뽑히는 찬송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들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또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조사를 할 때마다 매번 탑
10 안에 드는 성경구절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해되고 남용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말씀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로버트 슐로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또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조용기 목사의 삼중 축복, 영월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삼중 축복, 성공과 부를 강조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될 말씀이지 이 한 구절만 쏙 뽑아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에 처할 줄도, 배고픔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시편 131편으로 설교를 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때 나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평안, 젖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행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젖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참 평안, 참 만족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라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병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합니다. 실감을 잘 못하죠. 그들의 아픔 또 가족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병들어서 눕게 되면 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깨닫게 되죠. 정말 병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자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장애인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편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갱신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너가 퍼머넌트 영구적인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의사의 무슨 진단서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보낸 이 레터에 너 사인만 해서 보내면 또 리뉴얼 할 수 있다. 장애인 카드를 보내주겠다. 그런 편지였습니다. 제가 한 16, 17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이웨이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죠. 그 사고 때문에 이제 그런 카드가 날라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지팡이를 버리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들죠. 살긴 살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짜증도 자꾸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저 목숨 부지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부자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난하면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부자는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난하면서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비천한데 처하게 되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가난하지만 그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하 감옥입니다. 어둡습니다. 습합니다. 차갑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자, 그 감옥 속에 2000년 전의 감옥이거든요. 그 속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겠나, 얼마나 외로웠겠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밝은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가장 이미지가 밝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대표적인 몇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장 18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병상에서 5년, 10년 누워있는 사람이, 또 그 남편이나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업이 어렵게 돼서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5년, 10년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 배웠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과정과 일들을 겪으면서 터득했다, 배웠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로 성장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게 됐고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삶의 많은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졌습니다. 그 성숙의 증거가 자족하는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이 바울의 신앙 인격이 점점 성숙해졌는데, 그 성숙함이 바울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는 겁니다. 그 성숙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게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것이 초창기, 사역의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도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예수님의 직계 열두 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나도 사도다.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그 좀 지나서 쓴 편지죠. 거기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라는 칭호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라는 칭호도 쓰지를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라는, 목사가 목사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세월이 갈수록 또 연륜이 쌓일수록 이룬 것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점점 더 낮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비천한 자리에 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 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감옥에 들어와서 그 당연한 거지 원망할 일 뭐가 있나 불평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위가 높은 총독을 만나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황제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고 담대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첫 번째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모든 것이 나오는데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돕고자 했어요. 물론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만 도운 것이 아니고 감옥 생활하는 바울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대표에게 지도자에게 주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바울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만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1000km가 넘는 먼 길을 해로로 육로로 오랜 시간 걸려서 로마까지 에바브로 디도가 갔어요. 그 길이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중병에 걸립니다. 이 여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말씀이 2장 27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가 병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대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드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가 즉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보냈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 생각하면 결코 많은 돈 아니었을 겁니다. 개척교회였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받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것 받으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갖게 됐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보내준 그 사랑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 삶의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 꼭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보내준 것을 받으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으로 보내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쓸 것도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는다.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세 가지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 우리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고백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이 세 가지 모든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체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